안녕하세요.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. 이번 모형은 밀레밀리아 바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건담과 캐릭터는 많이 만들어 봐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어 오토바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부품이 너무 작아서 잘 잡히지가 않네요. 종이로 만든 나이트 건담과 같이 사진 찍어 보았습니다. 도면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크기는 35cm 정도 되네요. 75% 축소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75% 축소한 게큰 실수가 되었습니다. 75% 축소해서 지금 만드는 부품을 세 번이나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. 이번 모형은 단면 처리도 많고 작은 부품이 많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첫 번째 부품은 80% 축소된 도면을 75% 축소해서 부품이 너무 작네요. 이 부품은 원본 크기로 너무 큰 것 같네요. 원본의 80% 축소한 이 부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. 지금 만드는 부품은 엔진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배기 부품의 필터 같습니다. 밀레밀리아 바이크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. 검정색 종이는 메탈 컬렉션 앤스러사이트를 사용했습니다. 진짜 멋진 모형인 것 같습니다. 엔진 부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.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도면 만드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커팅기가 있어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안 만들어 본 모형이라 건담 모형보다 어렵게 느껴지네요. 어렵다 어렵다 해도 시작하면 끝이 보이고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작 기간은 15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회색 종이는 메탈 컬렉션 실버 메탈입니다.
오토바이 라이트 부품 작업 중입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뒷바퀴 작업 중입니다. 타이어 무늬 부품을 붙여줍니다. 앞바퀴에 휠 조립 중입니다. 은색 종이는 헤어라인 시트실을 사용했습니다. 은색 시트지가 금속 느낌이 납니다. 뒷바퀴도 은색 시트지를 붙여주었습니다. 브레이크 패드 부품입니다. 핸들 작업 중입니다. 핸들 부품도 많이 작네요. 전 큰 부품보다 작은 부품이 만들기 어렵습니다.
모형 중에 핸들만 좌우 조금 가동이 됩니다. 도면 출처는 퍼스트 건담 설명회 네이버 블로그 링크 있습니다. 도면은 공개 도면입니다. 다음에 오토바이 모형도 더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이젠 조립만 남았습니다. 뒷바퀴 타이어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엔진 조립 중입니다. 이런 오토바이 있으면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. 전 아직 오토바이는 운전할 줄 모릅니다. 오토바이에 라이트를 붙여줍니다. 밀레 밀리아 바이크에 번호판도 붙여줍니다.
마크를 붙여주면 밀레 밀리아 바이크도 완성이 되었습니다.